이승수 씨, 사월 씨라고도 불렀다고요. 올케 이복순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오빠 집인 함경남도 호원군 용풍리에서 하루 있다가 헤어지셨습니다. 다음 대구 4298번입니다. 부친 김형철 씨, 모친 마금선 씨가 아들 김동표 씨, 동생 마광용 씨, 조카 마헌돌이 여동생 되시는 분, 또 삼촌 마성림 씨 찾고 있습니다. 아들 동표 씨는 고향 명천군 하가면에서 평촌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간다면서 헤어지셨습니다. 마흔돌이 여동생 되시는 분은 6.25 전에 국군인 남편 따라 월남하셨습니다. 429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433번 김동환 씨, 금순 씨, 하옥 씨, 동규 씨가 아버지 김영희 씨, 사촌 동춘 씨, 동윤 씨, 지목 씨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화산면 사거리이시고 6.25 당시 아버지께서는 가족들보다 하루 먼저 월남하셨고 논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성함은 권오수 씨입니다. 다음 대구 3770번 김승윤 씨, 아버지 김병수 씨, 어머니 안배돌 씨, 동생 김승호 씨, 승국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한북 성진에서 배를 타고 구리원포까지 와서 동생이 군에 입대한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헤어질 때 동생이 돈 2만 원을 주었다고요. 고향은 한북 경성군 경성면 오산입니다. 3770번이었습니다. 다음. 네, 대구에 계신 이산 가족들 몇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또 연결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또 그럼 서울에서 또 소개 올리죠. 네, 783국의 6781번과 5592번 전화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가족을 확인해 주세요. 네, 황영 씨. 네, 80703번 임인덕 씨, 고향이 함경남도 북천군 신창면 장진리십니다. 삼촌을 찾고 있는데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북천읍에서 서울여관을 경영했고 신창 장진에서 부친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이 9살 때 별세를 하셨고요. 당시 삼촌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편지 왕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80703번이었습니다. 89160번 조형열 씨, 조만열 씨, 조비추 씨가 외삼촌 박영선 씨, 대선 씨, 형님 조정열, 누님 송열 씨 찾고 있습니다. 송열 씨 어렸을 때 별명이 반고스몰이었다고요. 파리로 짓고 고향인 강원도 철원군 내문면 선챙이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누님은 철원 지사공장에 다니다가 통은이라는 곳으로 6.25 때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조동훈 씨, 어머니 박 씨, 그리고 매형은 결혼 당시에 선생님이었습니다. 조정열 씨는 어렸을 때 생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89160번이었습니다. 84783번 박순복 씨를 대신해서 아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신데 동생 박순남 씨, 순진 씨, 건삼 씨, 매부 양수필 씨, 조카 봉환 씨, 봉학 씨 찾고 있습니다. 파리로 짓고 치안대에 근무하다가 온정리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매형 가족은 월남에 서울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4783번이었습니다. 황량 씨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지금 또 한 분께서 가족의 확인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91108번 변순남 씨 대신해서 아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현재는 변단선 씨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변성국 씨, 조카 변임준, 사촌 변옥선, 조카 전금자 씨, 김유덕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포천으로 피난 나왔다가 대전으로 아버지와 조카 임준과 동생을 만나러 나간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유덕 씨의 외가댁은 경상북도 달성군이라고 하십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북천군 후창면입니다. 91108번이었습니다. 82150번 심규옥 씨입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면 원흥리신데 아버지 신도면 씨, 오빠 심충태, 산태, 여동생 심정선 씨 찾고 있습니다. 본인은 6.25 당시 흥남 천길리에 살다가 단신 월남을 했습니다. 82150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3583번 아드님 이근수 씨, 찬수 씨라고도 하시는 분의 대리로 지금 처 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이종욱 씨, 어머님 손정순 씨, 여동생 이봉금 씨, 이길자 씨, 이길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때 당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 덕선 서장내리가 고향이십니다. 83583번이었습니다. 91540번 임순복 씨가 형님 임창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밤에 북괴군에 끌려간 후 소식이 없다가 2개월 후 강원도 평창군 평창국민학교에서 모친과 상봉 후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가 고향이십니다. 91540번이었습니다. 86647번 최군한 씨가 조카딸 최춘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13살 때 삼척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삼척군 내무과장 한영헌 씨 집에 가서 살았는데 6.25 사변 후 소식을 모릅니다. 1.4후퇴 당시 울진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현리가 고향이십니다. 86647번이었습니다.
87,328번 임복순 씨가 아버님 임창용 씨, 오빠 임중원 씨, 태원 씨, 언니 태순 씨, 동생 수은혜, 형부 김경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함흥 서상리 오빠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찾으러 서울로 온 후에 6.25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홍원군 용원면 영덕리 영무장거리가 고향이십니다. 지금 이 사진, 여러분들이 찍으신 이 사진은 임복순 씨의 친정 아버님과 여러 식구들이 되십니다. 87,328번이었습니다. 83,574번 이근수 찬수 씨라고도 하셨는데요. 매부 이수열 씨의 누님 봉호 씨, 조카 동성 씨, 형제 육촌들 이영수 씨, 짐돌이라고 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145대 씨 통영 101년대 방위군 교육대에서 여졌습니다. 누님은 북청 도립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평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 덕성면이 고향이십니다. 83,57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94,494번 김지수 씨, 아드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박수분 씨와 함께 동생 김지희 씨, 큰아버지 김성훈 씨, 사촌 순학 지봉, 지율 지석, 조카 만기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유리 사방지에 살았고 큰 집은 강원도 평강읍 세도골에 살다가 6.25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난 중에 사촌 영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고향이 강원도 김하군 금성면 매화리시라고 합니다. 94,494번이었습니다. 85,860번 이기일 씨입니다. 강원도 동천군 협곡면 사제리가 고향이신데 오빠 이기환 씨와 기찬 씨, 언니 이순덕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강원도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이기찬 씨가 사제리에서 정미술을 경영하셨다고요. 85,860번이었습니다. 88,701번 김춘님 씨, 호적 이름이 순옥 씨라고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가 고향이십니다. 여동생 김순복 씨, 사촌오빠 승님, 일림 씨 찾고 있습니다. 강나루 피난 후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본인은 남의 집으로 간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88,701번이었습니다. 92,61번 심숙녀 씨 나오셨습니다. 사촌오빠 심재식 씨, 재웅 씨, 재진 씨, 사촌언니 오키 옥선 씨 찾고 있습니다. 6.25 사변 당시 고향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재웅 씨는 뺨에 보조개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재웅 씨는 월남을 하셨고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가 고향이십니다. 92,61번이었습니다. 89,344번 박승태 씨입니다. 형 박승호 씨, 누님 박금녀 씨, 동생 숙열, 삼촌 종고 종아 씨, 사촌형 박승학, 노지호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때 박종국 씨와 월남한 후 헤어지게 됐는데 서울에서 본분이 있으시다고요. 고향이 강원도 호양군 사동면 양수암 쑥골집이라고 하셨습니다. 89,34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또 한 분께서 가족의 확인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흥남이죠. 그런데 저 한 70세 전후가 된 분이에요. 네, 아니죠. 85,590번 박미자 씨가 부모님을 찾으시는데 성명을 모르시는군요. 동생 박신묵 씨도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피난길에서 헤어졌는데 당시 모친이 아기를 업고 자루에 쌀을 담아 이불 속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85,590번이었습니다. 86,532번 윤종수 씨가 동생 윤혜수 씨, 매영민 창숙 씨, 아드님 되시는 윤명구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아들은 고모 윤광혜 씨와 평택까지 왔다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쌍가마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신읍리가 고향이십니다. 86,532번이었습니다. 83,075번 이창호 씨, 어렸을 때 이름이 이보구신데 매부 권오열 씨, 누나 이민조 씨, 조카 경웅 경혜 씨, 큰 매부 김석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근무면 세토로 출가를 해서 농사와 방앗간을 경영했습니다. 누님은 엉덩이에 상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 성함이 이종남 씨고 강원도 금화군 서면 도장리가 고향이십니다. 83,075번이었습니다. 83,073번 여동생 이은영 씨가 어릴 때 이름이 간난 씨였는데 큰오빠 이용봉 씨, 작은오빠 호봉 씨, 사촌 용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씨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빠 모두 철도국에 다녔고 작은오빠 인봉과 동생 상봉은 만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북면 회산리가 고향입니다. 83,073번이었습니다. 84,313번 조영일 씨가 부인 되시는 김진순 씨, 아들 조경식 씨, 동생 조완희 씨, 육촌 동생 조철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함주군 태조면 신풍리 집에서 145대 때 헤어졌는데 고향은 함경남도 홍원군 운항면 공동리 443번지가 고향이십니다. 84,31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8668번 김정자 씨. 김정자 씨라는 이름 자체도 고 안에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찾고 있는데 전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다만 3살 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헤어진 것 같은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등에 파편 흉터가 있고 발언쪽 무릎 위에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에 방송에서 찾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 형제를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데 말이죠. 7월 2일에 방송한 분은 어느 분입니까? 어머니 같은 분인데요. 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자세히 못 봤는데요. 등에 이렇게 저 흉이 있고 허벅지에 흉이 있는 딸을 찾느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달려가서 보니까는 벌써 화면이 지나갔어요. 네. 88668번이었습니다. 84769번 심재성 씨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인제군 소하면 소활이신데 형 심재웅 씨와 재진 씨, 누나 옥선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재웅 씨가 먼저 월남한 후에 나머지 남매는 6.25 때 피난 나오다가 고향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84769번이었습니다. 81699번 정상교 씨, 함경남도 해산군 봉두면 용은이 오후부락이 고향이십니다. 형님 정상준 씨와 형수 김 씨, 조카 정원계, 매부 동생 박영태, 오촌 조카 정금옥 씨 찾고 있습니다. 형님은 일사후퇴 당시 함경북도 성진 씨 욱정 미일루 집에서 살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일제 당시 이원 철산 동막 동발목을 공급하셨다고요. 동생 정상숙, 아버지 정창호, 어머니 조옥현, 박영태 씨는 반공포로로 석방돼 영등포에서 살고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81699번이었습니다. 81897번 전양순 씨입니다. 고향이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읍입니다. 오빠 전홍남 씨, 조카 전무용, 전경옥 씨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니 전양금, 올케 정 씨를 찾고 있는데 8.15 해방 때 고향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올케 정 씨는 서울이 고향이고 간호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81897번이었습니다. 82274번 박승진 씨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위촌이신데 매형 최이순, 누나 박승혜, 조카 최병숙, 최병산, 최병안, 윤규섭, 지기순, 박승숙, 외삼촌, 조성일 씨, 윤성로, 최병일 씨 찾고 있습니다. 큰 매형 최이순 씨는 51년 3월경에 박승혜 씨 그리고 조카들 모두 10명으로 잠시 요양 겸 해서 헤어졌지만 그 후에 거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최이순 씨를 전라북도 이리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227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1819번 정광복 씨가 형님 정칠복 씨, 조카 정진택 씨, 진철 씨, 정진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때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하나메리가 고향이 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정판성 씨가 되시는군요. 81819번이었습니다. 81820번 정칠례 씨가 남편 양태구 씨, 아들 양영섭 씨, 영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강원도 철원군 화산면 율몽리가 고향이십니다. 81820번이었습니다. 83727번 동생 김지복 씨가 언니 김지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50년 6.25 당시 식구들은 남하를 하고 언니만 고향에 남아있었는데 수복 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당시 언니는 철원 우체국 교환원이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천원읍 관전리 극장 옆이었습니다. 83727번이었습니다. 83886번 김용자 씨, 아명이 꼬꼬댁이었습니다. 아버님 김성기 씨, 어머님은 성함을 모릅니다. 동생 김계자 씨, 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성함을 모르겠고 작은아버님은 김한기 씨가 되십니다. 1950년 서울 마포에서 헤어졌는데 6.25 당시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살다가 서울에 다니러 왔다가 헤어졌습니다. 83886번이었습니다. 88931번 전통일 씨가 형님 되시는 전무백 씨, 형수 김정희 씨, 여동생 전분순 씨, 조카 전봉주 씨, 태산바우라는 그 별명을 가졌습니다. 6.25 때 네, 태산바우라는 그 조카가 또 계십니다. 6.25 때 흥남에서 헤어졌는데 6.25 전 흥남소련 적십자병원에 치과의사로 근무를 한 바도 있습니다. 145대 당시 부산 영도에서 형친과 만났을 때 유엔군을 따라 미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 하고저리가 고향이십니다. 8893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5540번 홍순이십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외천이신데 동생 홍순태 씨 찾고 있습니다. 36살쯤 되셨을 거고요. 철원에서 평택으로 피난 갔는데 순일 순태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형 순일 씨는 죽고 누나 순태 그리고 할머니는 서울 삼촌 집으로 왔습니다. 사촌 동생 홍순성 씨와 나갔다가 길을 잃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데 85540번이었습니다.
83,120번 박석환 씨입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이원군 이원읍 안교리 씨입니다. 누님 박봉예 씨, 누님 아들 양득수, 친구 정칠예 씨 찾고 있습니다. 누님은 서호진 얼음공장 옆에 살았고 매형은 선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친구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갔다는 소문도 들었다고요. 고향이 함경남도 이원군 이원읍 안교리가 고향이신 83,120번이었습니다. 82,751번 오수복 씨와 구영기 씨. 오수복 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하조양면 쌍봉리 옥계천 부락이 있습니다. 사촌 오빠 오재만 씨, 큰딸 구영수, 작은딸 영혜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부산 동네 고아원에 맡겨두었는데 현재 이름은 엄마가 지었고 고아원 원장에게 주었습니다. 오빠 영기 씨는 며칠 후 도망을 치셨다고요. 82,751번이었습니다. 84,023번 안승구 씨 나오셨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어원면 양재면이 고향이신데 큰아버지 안태호 씨, 아버지 안민호, 작은아버지 춘호, 누님 승원, 형 안승일 씨 찾고 있습니다. 1951년 강원도 철원군 어원면 양지리 가림의 부락에서 어느 날 저녁 귀래군이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를 업어다가 아버지 친구의 방공호에 두고 가신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84,023번이었습니다. 86,000번 이현표 씨입니다. 함경남도 북청의 고향이신데 동생 이병국 씨와 옥금 씨 찾고 있습니다. 옥금 씨는 할아버지가 양녀로 주었고 당시 6살이었다고요. 병국 씨는 8.15 이듬해 2월쯤 북청역에서 해지게 됐는데 할아버지는 한의사셨다고요. 모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86,000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8,868번 김옥순 씨가 오빠 김재익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헤어졌는데 오빠가 제주도 수용소에 있을 때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친척집에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동의 고향이십니다. 88,868번이었습니다. 87,334번 전금순 씨가 아버님 전중학, 또 어머님 한혜기 씨, 동생 전기순 씨, 덕한 씨, 작은아버지 전연학 씨를 찾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버지 탄광에 가셨고 작은아버지는 김아옵에서 헤어지고 모친의 오른쪽 손가락을 방아에 찧어서 꼬부라졌습니다. 강원도 김하군 김하면이 고향이십니다. 87,334번이었습니다. 87,381번 윤종옥 씨가 아버님 윤학용 씨, 어머님 최옥순 씨, 여동생 윤금자 씨, 금순 씨의 남동생 윤충웅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한쪽 다리가 불구이셨습니다. 당시 한의사였는데 6.25 당시 고향에서 헤어지셨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성흥리 회암이 고향이십니다. 87,381번이었습니다. 91,014번 반문영 씨, 일명 갓난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아버님 반순호 씨, 어머님은 양 씨인데 이름을 모르시는군요. 여동생 반순덕, 부심 광운, 동생 남편 최수연, 동생 반쌍가마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전 본인 이 갓난 씨가 외갓집에 와 있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여동생 부심은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덕정리 장승편이 고향이십니다. 91,014번이었습니다. 85,278번 김진옥, 김보연 씨가 아버님 김군행 씨, 어머님 장병준 씨, 언니 봉춘, 아명은 칠성이었고요. 오빠 상현, 여동생 봉길 준자, 남동생 용현 종현, 형부 서성근 씨, 현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이듬해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사동 3번지가 고향이십니다. 85,27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7,516번 김기숙 씨입니다. 함경남도 원산시 명석동이 고향이신데 동생 김정자 씨와 봉현 씨 찾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해지게 되는데 동생 정자 씨는 해질 당시에 명석국민학교 선생님이었고 봉현 씨는 원산사범전문학교 재학 중이셨다고요. 87,516번이었습니다. 91,487번 황홍로 씨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어원면 중강티 구름물이신데 처 박문옥 씨, 동생 황강로, 장인 박수병 씨, 장모 공 씨, 그리고 처남 문구 문수, 동서 최인화 씨 찾고 있습니다. 처는 처가로 피신했고 51년 4월경 친정에 살고 있었다고요. 친정이 금화군 근동면 우소리 부락입니다. 동생은 16살 때 면회에 나오라고 한 후 행방불명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북괴군에 끌려간 후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91,487번이었습니다. 85,23번 한신자 씨, 고향이 함경남도 북청이십니다. 남동생 한희철, 희경 씨 찾고 있습니다. 서울 창신동 돌산 외딴 집에 살다가 고아원에 데려다 줄 때 이름을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다고요. 얼굴이 얼그신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답니다. 85,23번이었습니다.
87,358번 이동예 씨, 고향이 강원도 원성군 소천면 직산동 불락이십니다. 여동생 이장수 씨, 어머니 이예옥 씨 찾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대구시 삼덕동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동생이 10살 때 선생님한테 돌봐달라고 했는데 경상북도 청도로 이사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 이예옥 씨는 말을 못하신다고요. 87,358번이었습니다. 85,987번 윤기순 씨, 강원도 철원군 신철원이 고향이십니다. 여동생 윤옥순 씨, 옥희 씨 둘이 찾고 있는데 일사 후퇴 때 어운면 임천딸 방공회에서 해지게 되셨다고요. 본인은 방공회에서 열병을 앓은 기억도 있습니다. 강원도 어운면 하갈리가 고향이시라는 85,98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1,451번 이병진 씨가 아버님 이봉업 씨, 흥구 씨, 또 어머님 남순례 씨, 동생 이분예 씨, 누님 이병순 씨, 매형 김경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원선 갈마 차량 공장이 없 신성리에서 살다가 6.25 2년 전 올라무 소식이 없습니다. 매형은 선반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81,451번이었습니다. 87,599번 문태면 씨가 형님 문치면 씨, 또 모친 김기혁 씨, 여동생 문금녀 씨, 금복 씨, 이렇게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헤어졌는데 형님이 강원도 무고에서 훈련받은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함흥 신흥리 180번지가 고향이십니다. 87,599번이었습니다. 81,027번 윤선옥 씨가 아버님 윤기웅 씨, 어머님 김옥동 씨, 남동생 윤봉식 씨, 큰아버지 윤기봉 씨, 작은아버지 윤기복 씨, 삼촌 윤기택 씨, 사촌 오빠 윤만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본인과 여동생은 할머니께 맡기고 피난을 떠나면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봉식만 데리고 며칠 후에 돌아오신다는 말만 남겨놓고 가신 후 소식이 없습니다. 81,027번이었습니다. 88,434번 이석영 씨, 지금 대신해서 아드님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 이대식 씨, 처윤정희 씨, 경식 씨, 딸 이소자 씨, 춘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북괴군에 끌려가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떠나시던 날 국민학교 3학년 을 학교에서 마지막 보았습니다. 함경북도 종성군 풍곡면 동포리가 고향이십니다. 88,434번이었습니다. 85,923번 조성근 씨, 이분 처제 되시는 분이 지금 대신 나왔습니다. 아들 조명기 씨, 딸 금숙 씨, 처 유동월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당시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에서 북괴군에게 끌려 나가서 헤어졌습니다. 85,92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210번 김영주 씨, 정자 씨라는 이름도 있고 김달수 씨가 아버지 김만봉 씨, 복수 씨라는 일명도 있습니다. 서모 신인희 씨, 이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동생 역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외조부 신상호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만주목단강 영길현에서 나온 후 6.25 때 외금강에 살다가 아버님 김만봉 씨는 정치범으로 고성형무소로 끌려가시고 어머니는 해산하기 위해 외가댁으로 갔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일제 때 인제 군수도 하셨고 양주장과 방직공장도 경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읍 영덕리가 고향이신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찾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요, 서모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임신 중이었고 어머니가 해산하려고 인제로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사진 아주 정성껏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82,110번이었습니다. 89,713번 전대용 씨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이가 고향이신데 여동생 전간난 씨, 사촌형 규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전간난 씨는 지난 7월 9일에 생방송으로 찾는다는 방송을 보셨다고요. 일사 후퇴 때 안양에서 비난민 수용소에서 대구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 간난이와 안양 수용소에서 만났다는 기억도 있으시다고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이가 고향이신 89,713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황량 씨,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지금 또 한 분께서 가족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예. 783국에 6781번과 5592번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 88,889번입니다. 박승재 씨, 박승희 씨, 함경남도 원산시 당중리가 고향이신데 조카 박천병, 조병 씨, 여동생 춘옥, 형 승근 씨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남 김관진 씨도 찾고 있는데 일사 후퇴 때 원산시 당중리에서 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원산시 당중리이십니다. 88,889번이었습니다.
84621번 정갑순 씨입니다. 아버지 정한남 씨, 어머니 성함은 기억하지 못하고 언니 정순희 씨, 동생 역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8.15 해방 전에 헤어졌고 본인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어릴 때 초가지붕 2형을 엮다가 떨어지신 아버님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두 남동생과 헤어진 뒤 본인은 남의 집 수양딸로 간 기억도 있습니다. 84621번이었습니다. 83741번 이창자 씨, 창희 씨의 일명 창희 씨라고도 합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단천인신데 아버지 이주영 씨와 언니 이영자 씨 찾고 있습니다. 서울 도남동에서 6.25 전해에 안양으로 이사를 간 기억도 있으시다고요. 본인은 외가에 왔다가 6.25로 인해 피난길에 헤지게 됐는데 당시 언니는 서울 성신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고요. 회화동 성당에 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8374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잠시 또 다시 대구로 연결을 해서 대구에 계신 이산 가족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방송으로 나와주시죠. 네, 대구 3219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을 모릅니다. 영자 씨가 어머니 마리아 씨, 역시 성을 모르는 동생 영옥 씨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산에서 수양딸로 간 후에 원산역에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만나서 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내일 원산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해방 후 어머니와 동생은 함남 신구산에서 월남하셨습니다. 321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286번입니다. 이계화 씨, 오빠 이갑초 씨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시 웅선리시고 피난 때 부산 보음일동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부친 성함은 이홍범 씨, 모친 성함은 안광녀 씨입니다. 328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271번 세재신 최한봉 씨가 큰형님 최한충 씨, 작은형님 한기 씨, 조카 상림 씨, 창림 씨 찾고 있습니다. 큰형수 친정은 경기도 평택군 원옥길이고 큰 누님은 해방 전 만주 간도성 연길현에 살았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안변군 서강 사면 구역 구령님입니다. 427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628번 이옥녀 씨가 큰아버지 이창준 씨, 작은아버지 이경준 씨, 사촌오빠 이자협 씨 찾고 있습니다. 고향인 삼수군 호인면 영성리에서 아버지 이병준 씨는 운전을 하셨고 해방 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월남하셨습니다. 362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925번 홍성일 씨가 형 이름을 모릅니다. 매부 장영원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객지에서 돌아가셨고 형님은 서울에서 양복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향은 강원도 속초 인제리인데 형님께서 친구하고 같이 오셔서 서울로 본인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392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171번입니다. 임이다 씨, 어머니 김 씨, 그리고 동생 임금옥 씨 수산나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용일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 본인은 할머니를 데리고 고모 집으로 가셨고 수산나는 육촌 언니 집에 수양딸로 갔을 때 다시 어머니한테 데리고 온다고 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만주에서 태어났다고요. 417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696번 오빠 전동호 씨, 아명이 은협 씨입니다. 여동생 전필순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단신 월남하셨고 유구엽 씨와 결혼을 했고 경기도 수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고향은 함남 북천군 가회면 초리입니다. 369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933번 김금자 씨, 오빠 김수환 씨, 금환 씨, 동생 김수장 씨, 수원 씨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이시고 꼭두바위 밑에서 6.25 때 헤어지셨습니다. 동생 수장 씨, 수원 씨는 영월 사촌 언니 집에서 헤어지셨습니다. 393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1174번 박지현 씨, 동생 박덕현 씨, 기현 씨, 장현 씨, 팔촌 동생 박상훈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후에 본인은 먼저 월남하셨고 뒤에 월남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장진군 상남면 창평리입니다. 117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643번 황복수 씨, 큰언니 황복애 씨, 작은언니 복남 씨 찾고 있습니다. 8.15 때 강원도 금화에서 월남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성함은 황봉관 씨, 어머니는 한봉화 씨입니다. 부모와 함께 월남하셨습니다. 364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657번입니다. 고향이 한북 웅기이신 오흥문 씨, 동생 오경문 씨, 그리고 부친 오두천 씨, 모친 김연아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열 달쯤 돼 월남하셨는데 일본으로 건너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365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1158번 김춘수 씨가 동생 김성수 씨 집에서 복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제부 최부기 씨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함경남도 장진군 상남면 서동리시고 김성수 씨는 시장 가다가 다쳐서 한쪽 다리에 흉터가 있습니다. 115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857번 최순옥 씨,
이름을 모르는 이모하고 삼촌 최경진 씨, 동생 최순희 씨 이분이 흥득시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최경일 씨는 고향에서 교사를 하셨고 작은아버지께서 이모를 서울과 수원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모 고향은 강원도 금화군 금화읍입니다. 그리고 본인 고향은 강원도 금화군 창도면 갈개치입니다. 385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469번 신기순 씨, 남동생 신기섭 씨, 여동생 덕순 씨, 아명은 옥순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만났고 8.15 당시에 신고산에서 혼자 월남하셨습니다. 고향은 함남 신고산입니다. 346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779번 남궁화 씨, 아명이 곱단입니다. 오빠 남궁전 씨, 올케 주 씨, 조카 삼손이 보배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보배 씨는 오른쪽 눈 밑에 붉은 상처가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흥남 부두까지 같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은 함남 홍원군 학천면 중량리입니다. 377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661번 김금조 씨, 할머니 이쪽으로 보세요. 김금조 씨 여동생 김필성 씨, 부친 김재학 씨 사망하셨고 모친 밀양박 씨인데 사망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세요. 고향은 경북 경산군 남산면 조곡동이시고 해방전 만종에서 해주셨습니다. 동생은 한북 길주 명천 사람인 이 시집의 양딸로 왔습니다. 366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94번 김재익 씨, 남동생 김재인 씨, 여동생 정숙 씨, 누님 정덕 씨, 매형 신효준 씨, 숙부 김계준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이듬해 4월 달에 해산진에서 두 동생과 헤어지셨는데 삼촌은 함남 문천에서 헤어지시고 누님과 매부는 한북 청진에서 해방되는 해 9월에 헤어지셨습니다. 409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367번 정덕규 씨, 이모 이름을 모릅니다. 이종형, 김기리 씨, 기팔 씨, 기천 씨, 예명은 김기철 씨입니다. 여동생 김봉옥 씨, 보희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월남하셨고 여동생은 철원읍 사요리에서 부용 미장원을 했고 이모부 김의석 씨는 철원서 사법서사를 하시다가 해방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다른 동생들이 있는데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고향은 함남 안변군 신고산입니다. 336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559번 김연옥 씨, 딸 윤금천 씨, 아들 윤연천 씨, 동생 김용순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딸은 원산에서 공부를 했고 본인은 이원 곡구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원면에 살았다고요. 355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4038번입니다. 김화중 씨, 형님 김성준 씨, 형수 황정죽 씨, 조카 종호 씨, 종유 씨, 남동생 김관중 씨, 여동생 순옥 씨, 순임 씨, 누님 김순복 씨, 매부 우수용 씨 찾고 있습니다. 동생 관중 씨는 괴뢰군에게 끌려갔고 일사 후퇴 때 고향 개성시 동흥동에서 월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03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995번 이건영 씨, 매부 박봉수 씨, 여동생 이옥순 씨, 남동생 용성 씨, 용영 씨 찾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강원도 금화에 살았고 청진에서 월남할 때 잠시 만나고 헤어지셨습니다. 그 후에 수원 피난민 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6.25 때 트럭 운전사로 전군하다가 9.28 서울 수복 후에 입대하면서 헤어지셨습니다. 399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724번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수도면 고미성리가 고향이신 강상철 씨, 모친 궁복실 씨, 동생 강종철 씨, 문철 씨, 육촌 동생 영필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지셨는데 임동근 씨 사돈 되시는 분이 강원도 수복지구 임재군 용대리 관벌에서 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이준간 씨입니다. 372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433번 강원도 평강군 세성동이 고향이신 권오수 씨, 남편 김영희 씨, 조카 김동윤 씨, 동춘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사거리에서 월남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3433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363번 오성혜 씨, 큰오빠 오언근 씨, 작은오빠 오풍근 씨, 외사촌 동생 이태문 씨의 동생 오은혜 씨 찾고 있습니다. 큰오빠는 일사 후퇴 때 제2군민병으로 나가셨고 작은 오빠는 북괴군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고향은 경기도 개풍군 봉두면 두산역의 고향이십니다. 3363번이었습니다. 끝으로 대구 3485번입니다. 함남 함주군 소홍리가 고향이신 박영혜 씨, 부친 박순갑 씨, 외삼촌 김병무 씨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사 후퇴 때 서울 말죽거리에서 가족과 헤어지셨습니다. 함흥에서 양복점을 경영하셨습니다. 3485번이었습니다. 이상 대구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대구에 계신 이산 가족들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또 서울에 계신 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호 씨 소개해 주세요. 네,
88,117번 김정자 금순씨라고도 하시는 분이 아버지 김태균 씨, 어머니 엄수염 씨, 언니 금녀 씨, 오빠 재익 씨, 남동생 재옥, 재석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동 학교골 19번지시고 145대 때 헤어졌는데 오빠 김재익 씨는 북괴군에 끌려 나갔다가 반공포로 석방이 됐고 부산에서 미군 무대에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88,117번이었습니다. 87,343번 한동일 씨가 오빠 한동희 씨, 동생 한동시 씨, 동만 씨, 시동생 이벅쇠 씨, 이중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본인과 남편이 고향에서 올라오라면서 헤어졌습니다. 시댁은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면 이산하리며 시아버님 성함은 이연순 씨가 되십니다. 함경남도 정평군 문산면 동천 삼리가 고향이십니다. 87,343번이었습니다. 83,351번 손금년 씨, 봉근 씨가 오빠 손상근 씨, 큰오빠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용문 씨라고 하십니다. 6.25 당시 강원도 철원군 오리정 석현리 부흥동에서 헤어졌습니다. 해방 후 북해도 징용 다녀와서 면사무소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83,351번이었습니다. 89,882번 오윤호 씨, 아명은 윤호 씨가 되십니다. 아버님 오호근 씨, 어머님 김신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이후 수복 당시 총탄의 오른쪽 다리 관통상을 입고 강원도 홍천군 북면 의내골에 있던 미군 야전병원에서 입원 후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사갑니다. 89,882번이었습니다. 89,047번 남인국 씨가 육천영, 낭인갑 씨, 인을 씨, 인춘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고향에서 육천영, 인천 형님과 먼저 월남을 했고 인천 형님은 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38선에서 북괴군의 습격으로 인갑 씨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군 창두면 창대리가 고향이십니다. 89,04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8,167번 주동현 씨와 주상현 씨, 지금 나오신 분은 주동현 씨의 부인 되십니다. 아버지 주기현 씨, 동생 소독 상녀 금남 씨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친척과 같이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군 덕산면 삼봉이십니다. 88,167번이었습니다. 85,142번 김옥산 씨, 아버지 김정태 씨, 어머니 박은순 씨, 언니 김종순, 오빠 종원 종환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이태전 함경북도 휘령으로 출가한 후 해방 때 편지 두 번 오고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살던 곳은 인천시 가자동이시라고요. 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셨습니다. 인천 송림학교 뒤에서 살았는 기억도 있는데 충청도에 사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85,142번이었습니다. 91,522번 김오임 씨, 김영림 씨, 대신해서 아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빠 김인창 씨, 조카 홍성, 홍덕 씨 찾고 있습니다. 8.15 전 원산 수도국으로 전근한 후 소식이 끊겼는데 원산 명사십리 사과밭에 살았던 기억도 있으십니다. 91,522번이었습니다. 8만 네, 황량 씨 조금 후에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닌데 그럼. 84,57번 조영석 씨와 조순석 씨, 어머니 안승옥 씨, 형 조현석, 여동생 경숙, 인숙, 남동생 광석, 조카 정일 씨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함경북도 성진시 욱정 화대동 부락이십니다. 일제 때 군 자금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쫓겨 해방전에 피신을 해서 남아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여우지에 살다가 해방 후에 해지게 됐습니다. 84,57번이었습니다. 91,473번 김명용 씨를 대신해서 따님이 나오셨습니다. 누님 김성죽, 송춘, 임선 씨 찾고 있습니다. 송죽 누님은 해산으로 출가를 했고 남편은 이문학 씨, 그리고 송춘 누님은 더구대 방춘으로 출가를 했으며 남편 이름이 남편 성씨가 방 씨입니다. 임선 씨는 흥남 간호학교 다녔고 본인은 어머니 이운주선 씨와 함께 6.25 직전 원산으로 이사해 살다가 6.25로 145대 시 부산으로 피난을 나왔습니다. 91,47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2,926번 신성남 씨가 부모님 성함을 모르는군요. 오빠 신성락 씨, 남동생 만봉 씨를 찾고 있습니다. 신성남 씨가 육남매 중 다섯째로 알고 있고 강원도 평창 대화면 반쟁 수통목에 살다가 이사가던 도중 어느 집 민면이로 주고 떠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82,926번이었습니다. 91,002번 엄정순 씨가 형 엄치순 씨, 이순 씨, 동생 효순 씨, 조카 용관 씨, 은관 씨, 순관 씨, 일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 효순은 동난 직전에 친구 두 명과
자전거로 월남을 했고 본인은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조카 응과는 북괴군에 끌려 나갔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문천군 문천면 문평리가 고향이십니다. 91002번이었습니다. 88669번 선기영 씨가 형님 되시는 선주석 씨, 선길선 씨라고도 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145 때시 철원역에서 국군과 같이 월남을 했습니다. 형님을 부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선관영, 준영, 음전, 준례 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면장면 길명동이 고향이십니다. 88669번이었습니다. 91021번 김홍선, 김금혜 씨께서 형님 되시는 김은영, 매부 신명규, 동생 김금순, 아들 김영옥, 조카 김순옥, 처남 이윤종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복계리 전중동이 고향이시고 8.15 해방 후 소식을 모릅니다. 6.25 전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한 것을 알았는데 6.25 후의 소식을 모릅니다. 91021번이었습니다. 81129번 최관명 씨 대신해서 지금 아드님이 나와 있는데요. 형님 되시는 최관식 씨, 아버님 최응조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호대 때 원산 부두에서 내려와 거제도에서 이어졌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영흥군 억기면 율산입니다. 8112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8500번 이장수 씨와 이연수 씨, 지금 나오신 분이 이연수 씨입니다. 아버지 이기봉 씨, 일명 필성 씨라고 합니다. 언니 이정희 씨와 동생 이연옥 씨, 남동생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이연옥 씨와 남동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이복 동생이시라고요. 강원도 속초에서 이정희 씨는 민면으로 가고 부모님은 그 당시에 원산에 계시다가 6.25 때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 양구 남면 야촌리 불악이십니다. 88500번이었습니다. 8504번 한귀인복 씨입니다. 동생 한순자 씨를 찾고 있는데 한순자 씨의 이름은 어릴 때 이름이라고요. 149 대시 함흥 구롱리에서 해지게 됐는데 흥남 소호진에서 내호로 양녀로 갔습니다. 양아버지는 목수였고 양어머니는 얼굴이 심하게 얽었습니다. 양녀 갈 때 3살이었고 11살 된 양언니도 있었다고요. 8504번이었습니다. 84475번 유옥녀 씨입니다. 동생 유인철 씨 찾고 있는데 1947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조카 덕준이와 인철이를 데리고 있다가 파고다 공원 옆 고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동숙면 오덕일리 오리말 보라기십니다. 84475번이었습니다. 83445번 박갑수 씨와 박수재 씨가 여동생 박정옥 씨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지만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6.25 때 어머니는 열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 날이 저물어 어느 초가에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요. 딸만 당시에 4시 있었다는 기억이 있으시고 고향은 강원도시입니다. 83445번이었습니다. 81706번 위봉남 씨입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군 천서면 신상리신데 시동생 이근성 씨, 시동서 유장순 씨, 시누이 이후돌 씨, 큰딸 이쌍례, 이근성 씨의 딸 이희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난 나오면서 딸 쌍례를 근성 씨에게 맡기고 먼저 나왔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시동서의 친정이 강원도였다는 기억이 있으십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천사면 신상리신 8170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4464번 유인섭 씨 지금 대신해서 아드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촌동생 유인철 씨의 조카 임세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오동리 오리마리 고향이십니다. 윤철 씨는 6.25 때 고향에서 이어졌는데 피난 나와서 서울 파고다 공원 옆 고아교육원에서 조카 임덕준과 같이 있었습니다. 임세준은 남보다 머리가 노랗었고 신갈리 수용소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 신갈에서 영등포 오류동으로 후송이 돼서 헤어졌습니다. 세준은 대번별 때 아주 그 좀 특징이 있군요. 84464번이었습니다. 91015번 김홍인 씨 대신해서 여동생이 나오셨습니다. 김순호 씨가 나오셨는데 누님 김옥선 씨, 매부 방상목 씨, 아버님 김만영 씨, 또 어머님 김보순 씨, 조카 방정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남산국민학교 뒤 소시장 옆에 살다가 강원도 원주로 갈 때 고모 딸을 만나서 같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상복 씨는 광화문 서울고등학교 앞에서 두부 장사를 하시다가 제2국민병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장승 나들이가 고향이십니다. 91015번이었습니다. 94906번 동광석 씨 대신해서 지금 형수가 나오셨는데요. 시아버지 동석준 씨, 시어머니 장현화춘 씨, 남편 동종식 씨, 시누이 상금 길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 가을에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철이 상합전이 고향이십니다. 94496번이었습니다. 94497번
장금선 씨가 아버님 장찬엽 씨, 어머님 동금산 씨, 남동생 장국진, 국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가을에 고향에서 이어졌는데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자라키 장천 마을이 고향입니다. 9497번이었습니다. 9051번, 네, 거기 계세요. 박순교 씨가 큰언니 이름을 모르는군요. 아버님은 박흐득 씨인데 사망하셨고 둘째 박순임 씨, 형부 김상옥 씨, 셋째 언니 쌍가마라가 불렸습니다. 사촌 박순샘, 사정 순금 씨를 찾고 있습니다. 박연폭포 박수골 국민학교 샘말 성악산 뒤에 산걸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8.15 해방 때 이모 댁에 갔다가 헤어졌습니다. 순샘 언니는 개성으로 시집을 가셨군요. 905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91257번 나증숙 씨, 어머니 김부성 씨, 여동생 정옥, 덕자, 남동생 동진, 후남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고향인 함경남도 영흥군 덕흥면 신풍리 마장역 앞에서 할아버지 나봉기 씨가 본인과 후남을 가평 작은 할아버지 댁에 맡긴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91257번이었습니다. 84427번 이정옥 씨와 이경옥 씨, 이경옥 씨 어렸을 때 이름은 잼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촌 오빠 이성용 씨는 목수 일을 하셨고 조카 이순덕 씨와 손자 선길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원주 피난 도중 헤어지고 오빠가 속초나 인천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야천이가 고향이신데 84427번이었습니다. 82897번 이분옥 씨와 이철재 씨, 아버지 이형실 씨, 남동생 이섭재, 그리고 어렸 가명으로 최바오라는 가명도 있습니다. 6.25 때 당시 22살 학생으로 괴뢰군에 끌려간 것을 일사 후퇴 시 수용소에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장원리 부락이시라고요. 82897번이었습니다. 85246번 윤정여 씨와 윤정덕 씨,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십니다. 언니 윤금여 씨, 동생 윤정혜 씨, 조카 김영자, 김충일, 김희택 씨, 칠성돌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함흥 영대에서 해지게 됐는데 85246번이었습니다. 86805번 최규범 씨입니다. 아버지 최만금 씨, 동생 규성, 규현, 성월, 순관, 삼촌 군희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직후 본인 혼자 월남했고 그 당시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본 분이 있었다고요. 고향이 함경북도 성진시 송중동이십니다. 8680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5358번 이재명 씨가 아버님 이시찬 씨, 형님 이재범 씨, 재수 씨, 재골 씨, 재경 씨, 동생 재원, 재현, 조카 비용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함경북도 운성군 남양면 남양리가 고향입니다. 85358번이었습니다. 89025번 한정빈 씨가 아버님 한창영 씨, 어머님 구선녀 씨, 동생 한정숙 씨, 정자 씨, 정희 씨, 정원 씨, 정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2년 후 한정빈 씨 혼자 월남을 했고 아버지는 청진시에서 금은빵 또 냉면집을 경영하셨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시군요. 89025번이었습니다. 88826번 홍수표 씨가 아버님 홍인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아버님이 우리 형제를 모친에게 데려다주고 나간 뒤 소식을 모릅니다. 강원도 평강군 남면 정연이가 고향이시고 88826번이었습니다. 84690번 이산훈 순희 씨가 어머님 신봉 씨, 오빠 이선근 씨, 언니 옥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 때 당시 고향 강원도 김화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김화군 근동면 겨전이가 고향이시군요. 84690번이었습니다. 86543번 이고분 씨가 언니 이곤래 씨, 남동생 이종기 씨, 이종동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전 함경도 단천에서 이어졌는데 이곤래 언니는 8.15 해방 전 충청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함경남도 단천군 주암리동이 고향이십니다. 86543번까지 소개드렸습니다. 82805번 이감열 씨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금하읍 도장리 구설이 비 보라기신데 큰형 이갑달, 작은형 갑순, 조카 병선 씨 찾고 있습니다. 조카는 형수가 없고서 강원도 화천군 친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형님은 농사를 지으셨고요. 형제가 모두 팔남매인데 엄마 어머니는 임달란 씨라고 현재 살아계시면 81살 되셨습니다. 82805번이었습니다. 87030번 이증여 씨,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면 상리부락이십니다. 남동생 이상범 씨, 상옥 씨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동생 상순, 아버지 이동광 씨, 가명으로 석복 씨라는 가명도 있습니다. 일사 후퇴 시 흥남시 용망리 집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87030번이었습니다.
8만 514번 전성익 씨, 전성률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조카 전준호 씨, 준구 쇠지 씨 찾고 있습니다. 8.15 전에 강원도 평창군에 살았습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장진군 서한면 신포리십니다. 8만 514번이었습니다. 8만 5871번 양순 씨,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살고 계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언니, 남동생 찾고 있는데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원성군에서 아버지가 본인을 그릇 굽는 집 양녀로 보낸 뒤에 소식이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와 남동생을 데리고 외가로 간 기억도 있으십니다. 85,871번이었습니다. 91,003번 주혜성 씨입니다. 얌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흡곡면 양지리가 고향이신데 아버지 주철정 씨, 어머니 김숙 씨, 오빠 동우 동훈, 동생 동희 동천, 언니 음전이 무던이, 사촌 오빠 창섭 경섭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38선이 막힌 후 소식이 끊겼는데 6.25 전에 큰언니가 본인의 시댁인 포천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으시다고요. 91,00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3,891번 최인순 씨가 아버지 최주영 씨, 어머니 차순범 씨, 언니 최연순 씨, 남동생 최철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12월 26일에 외금강면 온정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최주영 씨께서 과수원을 경영하셨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시 두남리가 고향이시고요. 83,891번이었습니다. 87,48번 전성익 씨가 사천형 전성집 씨, 준섭 씨, 누나 복녀 씨, 동생 복순 필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50년 1월 전성익 씨가 군입대를 해줬습니다.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는데요. 대신 나오셨군요. 네, 누구 어떻게 되십니까? 네, 부인이시군요. 전성익 씨의 부인, 함경남도 장진군 동문면 서산이가 고향이십니다. 87,48번이었습니다. 83,787번 신화철 씨가 막내 삼촌 신칠현 씨, 오째 삼촌 신태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외정 때 고향에 살다가 삼촌이 보국대에 나갔습니다. 신태순 삼촌은 일제 때 만주로 갔는데 고향은 강원도 금화군 금남면 잠곡리가 고향이십니다. 83,787번이었습니다. 91,297번 전금자 씨가 언니 전춘자 씨, 형부 서세원 씨, 조카 서영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부친 전치권 씨, 모친 최영래 씨, 또 영복 영식 씨가 6.25 동생들이군요. 6.25 때 이 전금자 씨가 월남을 했고 언니는 늦게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언니는 도금근에서 북면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이 고향이십니다. 91,297번이었습니다. 85,963번 김금순 씨가 아버님 김광수 씨, 여동생 김춘옥 씨, 고종사촌 동생 김진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춘옥 씨는 왼쪽 눈 옆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6.25 때 홍천군 정자리 안쩌울에서 헤어졌습니다. 본인과 춘옥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85,96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1,063번 최규환 씨, 환교 씨라는 일명도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수면 장계동이 고향이신데 형 최두환 씨, 동생 명순 씨, 사촌 오키옥교, 진교, 상교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되던 해 동생을 외갓집에 맡기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81,063번이었습니다. 81,064번 길수자 씨,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지 길은식, 어머니 김옥순, 동생 길병휘, 삼촌 부홍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본인은 할머니와 같이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81,064번이었습니다. 87,683번 신창현 씨 나오셨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무시울인데 오빠 신창성, 언니 신간난, 조카 한근식 씨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니 고한성 씨 찾고 있는데 고한성 언니는 광나루에서, 한근식 씨는 노량진 고아원에서 각각 헤어지게 됐습니다. 87,683번이었습니다. 82,929번 박창조 씨 대신해서 아드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창조 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안변 신고산읍 대목리십니다. 아버지 박주홍 씨, 형 창옥 씨, 누나 수옥 씨, 외삼촌 최병철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포천 근방 한탄강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82,929번이었습니다. 86,644번 강순옥 씨, 명숙 씨, 강치수 씨가 오빠 강인석, 언니 명선 씨, 형부 백찬주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의정부에서 헤어지게 되는데 오빠는 늑골이 부러져서 옆구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월하리가 고향이십니다. 86,64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7,384번 김하식 씨가 아들님 김수길 씨, 수용 씨, 또 누님과 여동생은 성함을 모릅니다.
일사후퇴시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정리에서 이어졌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금문수에 식량을 싣고 강가에서 가족들이 헤어졌습니다. 여동생이 평택으로 출가를 했는데 당숙은 일제 때 종로 오과에서 쌀 장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 김하식 씨의 부인께서 나오셨는데 이 사진은 찾고자 하시는 이 김하식 씨의 사진입니다. 87,384번이었습니다. 91,009번 문정순 씨가 오빠 문기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 오빠는 원산 공장으로 6개월간 일을 하고 온다고 간혹 소식이 없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가당골이 고향이십니다. 91,009번이었습니다. 86,369번 옥인석 씨가 형님 옥가병 씨 일명 종석 씨라고도 하셨는데요. 6.25 때 8사단 21연대 근무 중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 명주군 무코읍이 고향이십니다. 86,369번이었습니다. 84,250번 황광옥 씨가 누님 황금옥 씨와 매부 장동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함경북도 청진 매용집에서 헤어졌는데 매부 장동일 씨는 당시 청진 포항 등에서 동일 시계점을 경영했습니다. 누님 한쪽 다리를 약간 저은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부령군 부령면 부령리시고요. 84,250번이었습니다. 87,59번 이 대형 씨가 아버님 이필릉 씨, 어머님 한 씨, 그리고 형 진형, 처유순남, 아들 재호, 조카 재수, 딸 재옥, 금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발전소 근무 중 고향 소내미로 피난 갔다가 헤어졌습니다. 왼쪽 눈을 운전하다가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병양면 중대리가 고향이시고요. 87,95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9,290번 엄영춘 씨, 고향이 함경남도 신흥군 장진부락이십니다. 아버지 엄수일 씨, 어머니 이 씨라고만 기억하고 있고 오빠 이섭, 언니 영월, 남동생 정섭, 희섭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흥남부대에서 해지게 되는데 남동생 정섭 씨는 6.25 나기 전에 함흥으로 양자로 갔습니다. 희섭 씨는 국군 입성 시에 천길이 시장 간다고 나갔는데 그 뒤에 소식이 근기였습니다. 89,290번이었습니다. 86,329번 홍경순 씨, 어렸을 때 이름이 유님 씨라고요. 아버지 홍대희 씨, 큰아버지 대흔 씨, 사촌 홍미호순, 재순, 명순, 명화 씨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사후퇴 후 산에 피난 중 마을로 내려간 뒤 북계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와 사촌은 외가로 갔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대광면 신탄리가 고향이신데 86,329번이었습니다. 86,341번 최기식 씨입니다. 고모부 이배섭 씨 찾고 있습니다. 고모부의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십니다. 일사후퇴 때 월남을 해서 마산에서 1년쯤 계시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물레동에 오셔서 친구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러 나가신 후에 소식이 근기였습니다. 고모부의 아들은 이남진 씨라고요. 86,341번이었습니다. 89,916번 기록순 씨 나오셨습니다. 동생 길태평, 태화 씨 찾고 있는데 휴전 무렵 인천 뾰족 집 앞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길장흠 씨가 제1군민병으로 온 후에 인천시청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태평 씨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약간 저신다고요. 89,916번이었습니다. 84,080번 이영란 씨, 그리고 이영란 씨 어머니 전창근 씨가 나오셨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통천군, 강원도 홍천군 패천면이십니다. 오빠 이영진 씨, 아버지 이경삼, 이경삼 아버지는 길택 씨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삼촌 이경수, 경옥 씨, 외삼촌 전창덕, 전창학 씨 찾고 있습니다. 1948년 월남을 했는데 소사에서 정착 중 운동의 날 없어졌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이셨다고요. 이영진 씨가 84,080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4,200번 박선남 씨가 형님 박선교 씨, 조카 박자실 씨, 자봉 씨, 자범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 고향인 강원도 평강군 남면 학전리 탑동에서 이어졌는데 본인은 먼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 일사후퇴 시 형님 댁과 함께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84,200번이었습니다. 83,531번 유영금 씨가 숙부 유선계 씨, 선우 씨, 선욱 씨, 또 언니 유영옥 씨, 동생 기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고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연리 할머님께서 헤어졌습니다. 사변 전에 유기현 씨는 숙부집에 맡기고 데리러 간다고 했다가 따로 피난을 가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작은 집에 아버지가 두고 유기현 동생은 할아버님 댁에 두었습니다. 피난길에 서로 만나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83,531번이었습니다. 81,110번 이동건 동희 씨가 아버님 이준원 씨, 삼촌 이윤원 씨, 사촌형 이동구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사변 당시 함경남도 흥암
흥덕리에서 이어졌는데 부친은 흥남 질서 비료 공장에 근무 중 1950년 9월경 징용에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군 하지천면 동흥리군요. 81110번이었습니다. 87961번 김소혜 씨가 동생 김규권 씨, 또 시조카 백수옥 씨, 동생으로 경화 씨, 숙부 김동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뒤에 2년 후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 87961번이었습니다. 85213번 이상무 씨가 큰형님 이상준 씨, 둘째 형님 이상열 씨, 동생 상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해서 나왔는데 아드님이세요? 145 때 고향 세워지셨습니다.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남흥리가 고향이군요. 8521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85808번 이기준 씨와 성준 씨, 지금 나오신 분은 이기준 씨입니다. 고향이 함경남도 함주군 퇴조면 신상리입니다. 아버지 이의경 씨, 어렸을 때 이름이 석진 씨라고요. 사촌형 이승준, 병준 씨, 외사촌형 정한근 씨 아울러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시 본인이 피난 나갔다가 고향 흥남시 송상리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서는 행방불명 되셨고 외사촌형 정한근 씨는 함주군 동천면 흥덕리 범마우에서 친구들과 함께 흥남으로 내려오다가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85808번이었습니다. 93357번 주순혁 씨, 고향이 함경남도 흥남시 천길이십니다. 아버지 주관벽, 어머니 지산월 씨, 남동생 순정, 순길, 여동생 숙자, 정자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월남을 했고 거제도에서 군 입대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동생 주순정과 함께 월남을 하셨다고요. 93357번이었습니다. 89262번 홍기범 씨입니다. 형 홍기주 씨와 형수 안덕희 씨를 찾고 있는데 6.25 때 청일면 병지방리 2구 일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이 고향이시고 아버지 성함은 홍성중 씨, 어머니는 정언연 씨라고요. 89262번이었습니다. 87044번 김기룡 씨, 고향이 함경남도 흥원군 삼호면 상부리 부락이십니다. 형 김서룡 씨, 대용 씨, 사촌형 직용, 상용, 국용, 조카 형만, 형백, 형석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이듬해 월남한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본인이 해방 후 장진 갈전리에서 월남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87044번이었습니다. 87459번 박임을 씨, 함경남도 홍원군 운항면 용전리가 고향이십니다. 동생 박임필 씨 찾고 있는데 거제도에서 사촌 형제가 같이 있다가 1951년 여름에 인천으로 간다는 편지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으십니다. 8745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9609번 노한순 씨, 노복순 씨, 노범낙 씨가 동생 노범린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향인 함경도 흥남서 상수동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9609번이었습니다.